바람 살랑살랑 불고 할 때 우리 그림 대회 이러면 사생 대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그림은 그릴 수 없고. 네. 아, 그래서 대신 미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60점이 걸린 60점.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문제를 출제해주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와주셨어요. 미술계 김태희 씨라고 불리는 와.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리따운 은유영 작가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유영 작가라고 합니다. 시니어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쭉 지켜봤는데 그 시니어 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영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미술 퀴즈를 내주시잖아요. 이곳까지 직접 와주셨는데 왠지 작가님이시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네, 걱정되네. 자. 자, 은희영 작가님이 직접 내주시는 미술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들으신 후에 예,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평생 미술관에 간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문외한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저요. 미술 작가 하면 꼭 등장하는 작가가 있죠. 서양화가로 한국 근대 서양화의 거목으로 불리며 시대의 아픔과 굴곡 많은 생의 울분을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 분출하였는데요. 대담하고 거친 선묘가 특징인 한국의 방고라 불리는 이 작가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네? 그 진가를 인정받아서 이 작품이 아주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빈센트 반고우와 비교되는 그런 작가분이세요. 맞습니다. 작가 이름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응, 지읒, 시옷. 지읒, 시옷. 우주선인가? 야, 센스적이네. 우주선. 아, 뭘까요? 자,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네. 드리고.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이제 들어주세요. 오, 들어주세요. 이준석, 이준석. 안 쓰실 거예요? 친구 이름이라도 좀 쓰세요. 이름 지으시오. 이준석. 이렇게 앞으로 보여서 보여도 돼요. 앞으로 이제 보여주시오. 정답은? 정답 뭔가요, 작가님? 이준석 작가님이십니다. 이준석 작가님 정답입니다. 우리 코리아사 팀, 미드사 벨리 팀 정답 맞추셨어요. 이준석 작가는 특히 소를 많이 그려 한국적인 미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릴 적부터 소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하루 종일 소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준석 작가의 그림 황소는 2006년 35억에서 45억의 가격대로 경매에 오르기도 했으며 황소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기증으로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여기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팀들을 위해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보너스 문제를 은유영 작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20점 점수가 있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작가님,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이준석 화가의 소 그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총 4개의 그림 중에 소 그림이 아닌 거 무엇인지 아시는 팀은 구절을 눌러주세요. 네, 벨리 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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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맞아요. 아닙니다. 자, 구절을 눌러주세요. 포레사 팀? 1번. 1번. 정답입니다. 1번은 김경 작가님의 소라는 작품입니다. 김경 작가님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향토족 서정이 가득한 작품 세계로 유명한데요. 그림에서도 느껴지듯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4개 중에 확실히 획이 좀 다른 게 느껴져요. 1번이 다르고 나머지는
아직 선이 굵고 네, 강렬해요. 네, 그 선에 모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우리 은희 형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갑자기 미술이 좋아지면서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우, 김태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